유아, 유아. 오늘 해볼 게임 디스트레인트 2. 저희가 예전에 디스트레인트 1을 했었었죠. 1 재밌게 플레이하고서는 이제 1 플레이한 시간이랑 2 플레이한 시간이 너무, 1이 아마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아무튼 디스트레인트 2 이번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기에 한번 플레이해보려고 합니다. 텀이 좀 길긴 하지만 기억이 안 나시다면 1을 보고 2를 보시는 걸 권장해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은 프라이스. 맥데이드, 브루튼, 그리고 무어란자와 동업하기 위해 사람들의 재산을, 아, 그게 나의 마지막 직정이었지. 그러니까 굿원이라는 어느 상냥한 부인이 있었지. 하지만 난 굿인의 부인의 집을 압류했고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 터졌어. 부인은 날 원망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말씀하셨지만 나는 나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었지. 부인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은 이후에 더더욱 내 자신을 용서할 수 없게 되었어. 결국 난 삶을 끝내기로 마음먹었고 옆총 총구를 내 입안에 박아넣은 채 이 모든 순간을 끝내기로 했지. 야, 이러고 끝냈다. 맞아. 자살 엔딩이었어. 맞아, 이거. 그때 당시에 그랬던 것 같다. 어, 근데 자살이 안 됐네? 이게 뭐야? 나는 존재하지 않아야 해. 빛으로 와서. 네, 여기가 어디죠? 그리고 당신은 누구고요? 난 이성이라네. 어? 당장 지금은 자네를 이해시킬 만한 대답을 해주기가 힘들겠군. 하지만 자네가 허락해준다면 자네의 길잡이가 되어주지. 그러니까 난 자네와 한 몸일세. 네? 그 이성 할아버지. 이성은 자네의 일부란 이야기지. 그리고 자네는 자신 스스로를 용서하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어. 용서. 그건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걸요? 자네는 자네 스스로를 다시 찾아봐. 빨리 가서 희망을 찾게. 그것이 자네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저 실례합니다. 안에 누구 계세요? 저 문 좀 열어주세요. 이봐요, 안에! 뭐야? 알... 어?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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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저기야! 멈춰서 가서 저기! 안녕하세요, 얘들아! 어! 문 열렸다. 저것들은 몇 년 전 내 모습이었어. 그냥 들어갑시다. 오, 뭐야, 살짝 어지럽다 이거. 어, 뭐야 이게. 여기, 여기가 되게, 어, 숨기? 숨기 있는 거 조금 불안하네. 아, 됐다. 된 거 아니야? 됐다. 그럼 스타키가 다 돌아갈 때까지 기다리자. 어? 느낌 좋지 않아? 이제 숨는 게 좋겠다. 이렇게 숨어. 뭐야. 뭐야, 불이 다 꺼졌는데? 뭐야, 그건 미쳤는데? 저 뭐였어? 그게 뭐지? 도대체 내가 지금 어떤 사이에 빠져 있는 거야? 좋아, 한번 안에 살펴볼까? 뭐야, 얼음 조각이잖아? 야, 얼음 안에 무언가 확실히 들어있어. 어, 좋아. 아이템을 발견했다. 우와, 물에 넣었으니까 금방 넣을 거야. 그러면은, 역시. 꺼내는 거 존나 웃기네. 열쇠네? 근데 이게 어디 열쇠지? 우리 아까 안 열렸던 그것 아닐까? 그렇지. 좋아, 잠긴 문이 열렸다. 야, 뭐 기본이지 뭐, 요 정도야. 어, 뭐야? 내가 그렇게 보고 싶었던 거야? 어? 나야, 나. 너의 아주 오래된 친구 탐욕. 아까는 이성이라는 친구였고 얘는 탐욕이네. 나한테 원한 게 뭐지? 난 그냥 네가 날 잊지 않기를 바랄 뿐인데. 넌 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을 테니까. 나 없이 어떻게 네가 돈을 벌 수 있겠어? 안 그래? 아니, 난 바뀌고 싶어. 내 이성을 되찾고 싶다고. 아, 분명 너 덕분에 불을 손을 쥘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네가 없었다면 적어도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았을 테지. 너 마땅히 네가 누려야 할 것을 누린 것 뿐이야. 넌 끝까지 나와 함께 있었어야 했어. 그 원하는 건 전부를 가질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 그래, 어쩌면. 하지만 난 이상하게 너무. 아, 뭐야, 하필 지금? 이성이다! 너 그 추악한 마음을 들으는 거야, 탐욕! 프라이스, 이런 식으로 방해해서 미안하지만 내 말 들어야만 해. 탐욕의 목표를 이루게 해준 것은 사실일세. 하지만 그때의 자네는 너무 어렵지 않나. 자네가 진심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잊어서는 안 돼. 프라이스는 내가 필요해. 그리고 이성, 너도 내가 필요 없다고는 말 못할걸? 하지만 이 친구에게 필요한 건 성공이 아닌 새로운 방향일지도 모르네. 프라이스, 날 믿고 빨리 가서 희망을 깨우게. 희망만이 유일한 자네를 도울 수 있어. 더더시기 하는 이야기 듣지 마. 도대체 탐욕, 이성, 희망? 일단 내가 찾아야 되는 건 희망인가 보네. 우리 한번, 나 지금 너 아이템 안 줘? 인정. 또 터져라 여의봉! 왠지 모르겠지만 이 물건이 꼭 필요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오른쪽으로 쭉 갔었어야 됐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다는 거야? 어! 온다. 어떡해! 제발 멈춰! 아, 씨발 어떡해! 아, 씨발 어떡해! 잠깐 이러시면 제발! 아, 어떡해! 제발 나에게서 떠나줘! 만나버렸다. 나 죽은 거야, 설마? 어, 아니네. 제1장 고통. 진짜 머리가 터져버릴 것 같아. 이해가 되는 게 하나도 없어. 희망이라고? 희망은 날 버렸어. 아, 왜 이래, 얘 또. 사랑, 희망 차이 살아야지, 어? 여기 붙어있는 건 개였어? 내가 만난 사람들과 내 서명이 적힌 개였어. 굿인 부인 테일러 씨. 사인을 받기 위해 사람들을 찾아갔을 때 사인이 무엇을 뜻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어. 차라리 계속 그 의미를 몰랐었다면. 이게 제가 사채 회사에 압류한
하는 약간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돈이 없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압류하고 두려움을 떨고 있는 거냐 애송아? 누구야 새끼야! 네 제발 답하자면 난 너의 고통이다. 이젠 지긋지긋해. 제발 날 내버려둬. 제발 날 내버려둬. 난 네가 필요하지 않아. 나 없이는 넌 아무것도 배울 수 없어. 그리고 난 너에게 말 그대로 고통을 선사하는 게 목적이야. 고통을 겪은 사람들은 의뢰에 발전하기 마련이니까. 여신아 먹어! 도시락 까지 없어! 넌 내가 내 발끝 하나도 건들 수 없어. 뭐 그건 차차 알게 되겠지. 그럼 이만. 뭐야? 엄마 아빠다. 저희 엄마 아빠거든요? 엄마? 아빠? 왜 이런 곳에? 이게 다 뭐예요? 우린 네 기억의 일부란다 아들아. 이상도 희망도 사랑도 아닌 진짜 네 부모님이란다. 우린 그 모든 감동들이 도달할 수 없는 곳에서 널 도와줄 수 있단다. 근데 아들아, 지금 넌 암소에 있는 것 같구나. 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어떤 것들을 가져야 하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그래, 그게 바로 우리가 나타난 이유란다 아들아. 우린 네가 전부를 잃은 게 아니라는 걸 상기시켜주기 위해 여기 있는 거야. 우린 걱정하지 말려 마가. 우린 분명 다시 만나게 될 거야.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구나. 시선을 깊게 들이쉬고 집중하는 거야. 마음속으로 빛을 그리렴. 진짜 공포게임 아닌 것 같아. 이로 눈을 뜹니다. 뭐야, 좋아. 이제 좀 예상 바뀐걸? 뭐야 여기? 쟤 예상 바뀐데? 정말 작고 아름다운 집이로군. 여기 누가 살고 있는 걸까? 여보? 어? 여보? 의자리 벌써 고친 거예요? 미안, 아직 안 고쳤어. 뭐야 씨발, 나 결혼했어? 여보라고? 내 나이대의 목소리인 건 알겠지만 전혀 모르는 사람의 목소리인데? 그거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겠군. 정말 아름답고 기분 좋은 목소리야. 얘가 사랑인가 보다. 얘가 사랑인가 보다. 설마 뭐 여친 있어서 이겨낸다 그딴 내용 아니지. 제발 아니라고 해줘. 절대 아니겠지. 설마. 나도 그럼 좀 열받을 것 같은데. 통탕 통탕. 우리 아내가 사과 파일을 만들고 있는데 아내한테 돌아가. 이성! 이성! 나 아내가 생겼어! 그래, 기분 좀 어떤가? 내 얼굴에 띈 미소를 보니 나도 기쁘구만. 쟤는 지금 희망의 영역 안에 들어와있네. 비록 환생에 불과한 공간이지만 아씨발 환생인가. 저 이런 곳에 평생도록 못 올 줄만 알았는데요? 하지만 제가 이런 대우를 받을 가치가 있을까요? 내가 망가뜨린 사람들의 그 모든 삶이 쟤는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하게 우는 것 같구만. 쟤는 단지 주어진 상황에 어쩔 수 없이 일을 했었던 것 뿐인데 단지 자네가 잘못한 일이라고 뒤돌아서지 못했다는 것이지. 하지만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었고 저는 이내 제 자신에게 실망했죠. 이게 바로 그것에 대한 회복의 여정이 될 걸세. 여길 둘러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구만. 그럼 충분히 이 공간을 만끽하길 바라네. 어둠 속을 펼치려면 지금 체력을 비축해둬야 할 거야. 고마워요. 그럼 최선을 다해볼게요. 안 해! 안 해! 그러면 한번 안에 들어보자. 내 미래가 되지 못했냐고. 잠깐만. 씨발 이게 뭐야? 이건 아니지. 어허. 저는 위로랍니다. 아! 위로구나 얘는! 그럼 쥐어든 사람이 저를 위로해줄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럼요. 제가 여기 멋진 스카치 한 병을 가지고 왔었죠. 하지만 예전에 제가 멋진 술을 그려준 효과가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아주 예전에 커피 정도로 당신을 위로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오, 일단 한잔 마셔보긴 하시죠. 아마 뿅 갈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술이 저를 도와주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군요. 하지만 전 당신을 위로해줘야 되는데. 아니요, 괜찮습니다. 나중에 마시죠. 에이, 그러지 말고 한 잔만 해봐요. 갑자기 씨 꺼져. 어? 온통 뒤죽박죽이야. 젠장, 이건 또 뭐야? 이 친구 이거 스카치가 아니라 버번 좋아하는 친구였네. 스카치 먹이려고 하니까 화난 거야. 맞네 맞네. 뭐가 보이긴 한데. 뭐야? 저기요? 당신 누구세요? 이봐요! 이건 예상 못한 상황이겠지? 그렇지 않아? 날 보러 여기에 들어온 건 내가 아니라 너 아니었나? 자 그럼 말해봐. 너는 무엇을 찾고 있었지? 나는 희망을 찾고 있어! 네가 볼 때는 내가 희망으로 보이나? 난 너의 고통이다. 그래, 네 마음속에 불타오르는 바로 그 화염. 화염은 널 고통스럽게 만들지. 또한 널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 안 그래? 너는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 내 힘은 널 아득히 뛰어넘는다, 프라이스. 네가 나에게 줬던 그 모든 것이 모인 덕분이지. 그럼 몸 조심하고 가서 희망이나 한번 찾아보라고, 친구. 오늘 나랑 만난 건 잊어버리는 게 좋겠군. 하하. 널 이기 전까지 여기를 떠나지 않겠어! 용기는 가상하다만 과연 네가 고통을 견딜 수 있을까? 뭐야? 육체적인 고통이었어? 고통이? 고통이 육체적인 고통이었나봐.